상주시가 벌써 3년째 법정 다툼 중입니다. 친환경 신기술이라는 업체 쪽의 말을 믿고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었지만은 무용지물이 돼 건축비와 소송비 등을 합쳐서 80억 원 이상을 날리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상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생활 오수에서 나오는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4년 넘게 가동 중지 상태입니다. 슬러지를 건조하는 탄화공법으로 악취가 없고 화력연료로도 쓸 수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악취 민원이 잇따랐고 화재도 발생해 준공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상주시는 업체에 3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1심은 7억 8천, 2심에서는 12억 1천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선고를 받았고 하자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는 패했습니다.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성능 자체의 하자이고 상주시가 운영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토지 보상을 포함해 공사비 79억 원, 추가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 1억 8천만 원의 소송비까지 이 문제로 깨진 예산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상주시는 대법원을 상고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뭐 난감한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3심까지 가서 우리의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없는 공방에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없는 돈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막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